왜요? 계산이 안 맞니? 계산이 맞고 안 맞고를 얘기하는 겁니까? 분명히 영신을 키워주겠다고 했잖아요. 그게 키워주는 거지 뭐가 키워주는 거니? 일생 동안 그 아이 골 빼먹고 당신이 벌지도 않은 그 집 재산 대충 던져주고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? 누가 번 재산이면 무슨 상관이냐? 돈에 이름 써져 있니? 그래서 너나 그 아이 입장에서 믿지는 장사냐고. 그 아이 음식은 그 아이 이름으로 발표해줘요. 그렇게 못해. 못해요? 그런 양념은 필요 없다 나도.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은 그거였군. 영신이가 그러더군.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. 왜 그럼 좀 안 되니? 양녀에겐 없던 걸로 합시다. 결국 음식도 돈 벌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당신은 영원히 누굴 감동시킬 수 있는 맛을 낼 순 없는 거지. 조리사로서 장인은커녕 삼류 빈깡통이지. 뭐? 삼류 빈깡통? 말을 섞었던 내가 순진했지. 철없는 것들 같으니라고. 세상에 돈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니? 부모님은 이미 누릴 만큼 누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쓸 돈도 확보됐는데 왜 장인의 손맛을 이어받았다는 소리에 그토록 집착을 하십니까 그럼? 그걸 몰라서 묻니? 돈이 확보됐으니까 명예도 탐내는 거지. 거지 같은 애들이 뭘 가진 게 있다고 명예식이나 탐을 내니? 그거야말로 경우가 아니지.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여섯 끼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근데 넌 대체 누구 편이니?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하늘이 그냥 두고 안 보십니다. 넌 하늘을 믿고 사니? 난 내 자신을 믿고 산다. 왜?